반칙 반칙. 아이씨 듣다고. 근데요 깨끗한 이미지란 말이에요. 아니 근데 안 씻어도 맞지가 않아요. 진짜 진짜 곱게 자서 그래. 나 얼마 전 충격 먹었잖아. 왜요? 우리 신인 어린애들한테 막 탁재훈이 가수기 아니게 했더니 전부 다 가수인지 모르잖아. 탁재훈이요? 어. 개그맨 아니야? 야 너도 몰라? 가수였어요. 야 여기도 있구나. 와 충격이다. 대박. 가수야 가수. 개그맨 아니에요? 아 가수야. 무슨 유명한 가수였어. 컨츄리 코코라고. 몰랐어? 컨츄리 코코요? 어쩌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? 탁재훈. 아, 탁재훈이 뭐 프로그램에서 네. 자기를 가수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. 그래서 라운지 파크에서 이제 운동하다가 네. 재현이가 보더니 재현아 뭐 탁재훈 알지? 예. 탁재훈 가수였던 거 알지? 예? 개그맨 아니야? 아니야 가수야. 예? 컨츄리 코코 알지? 예? 저 어디 정원에 그럼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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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이한테 물어봐. 네 알겠습니다. 조용히 해. 승민이한테 물어봐. 카메라 보고 대답해봐. 자 봐봐. 그 탁재훈 알죠? 탁재훈 몰라. 알아요. 아, 알죠 알죠. 탁재훈이 가수였던 거 알았어요? 가수계 개그맨에게 개그맨 제가 몰랐습니다. 응? 너도 몰랐어? 유튜브 네. 유튜브에 그 노래 부르면 잘 부른다 했는데 유튜브에 가수던 컨츄리 꼬꼬 알아요? 네? 컨츄리 꼬꼬? 아니요. 지창 선수 아셨어요? 전 알죠. 알았어요? 진짜? 어떻게 알았어요? 어쩌다 보냐. 오늘 부산 출시에게 포함 출시에게 오. 형 회식이다. 형 고향 먼저 잠깐 회식. 지찬이 형 고향 어디게? 형 아니 출생 어디게? 형 맞춤 100만 줄게. 서울 뭐? 어디? 서울. 서울? 야, 맞출 수가 없어. 깜짝 놀랄 거야. 근데 미국이야. 야, 안 믿어. 진짜 안 믿나? 진짜 미국이야. 형, 영어 잘해요? 아, 그 얼마 전에 3루타 쳤잖아요. 14년 만에. 스피드는 한 것 같아요. 그때 21살이라 지금.
아까 제가 안녕하세요. 수고.
저 롯데리아 햄버거 재현이 형이 사주셔가지고. 어 진짜요? 네. 이따가 같이 먹으려고. 왜 이렇게 웃기지? 일단 유니폼이랑 사복 챙기고 그리고 잠옷. 잠옷이요? 이게 잠옷이 그냥 이거 그 삼성 라이온즈 그 아이싱 티. 네 이거 편해가지고. 그리고 이게 로션이랑 아 저 이거 꼭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고. 패드인가요? 네. 뭐 보세요? 넷플릭스. 뭐 추천해줄 게 있다면? 저 지금은 하트 시그널. 어? 오? 그 뭐 그냥. 살짝 사랑 이런 비슷한 얘기니까 그냥 챙겨 그러니까 보는 것 같아요. 첫사랑 있나요? 저요? 없습니다. 없어요? 솔직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. 있습니다. 아 첫사랑 잘 이거 패드 갤럭시 패드예요? 네 삼성. 오~ 역시. 역시 삼성. 역시. 네. 그리고 또 먹는데? 아 저 이거 비타민 오. 이거 무조건 그 아침 아니 그 저희가 게임 이제 끝나고 늦게 일어나니까 점심 먹고 이거 먹고 자기 관리까지 하는 그렇죠? 그러니까 힘드니까 계속 그래서 먹고 그리고 또 먹는 게 있습니다. 오 뭐죠? 이거 꿀이랑 이거 유산균인데 저 맨날 먹거든요. 이거는 일어나자마자 이거 먹고 두 개 먹어요. 일어나자마자 바로 유산균. 언제부터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모님께서 챙겨주셔가지고 먹고 있어요. 꼬리빗. 꼬리빗 아니에요 이거? 이거요? 네. 아, 이거 그냥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. 그래도 이 가방도 삼성 그거는 네 레디백, 맞아요. 오. 이게 사용하기 좋아가지고 이게 막 로션 이런 거 이제 캐리어에 넣는 것보다 그냥 작은 가방에 따로 이제 놓고 다니면 편해서 아, 노트요? 아 이거 그 일기예요? 네. 어? 일기 써요? 최근엔 좀 뜸들긴 했는데 원래는 2분 했을 때 매일 썼어요. 아니 그냥 오늘 뭐 배웠던 거나 느낀 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시합하면서 이제 그냥 그런 거 느낀 점 이런 거 적고 그런 오늘요? 아니 오늘 있긴 있는데 네 있습니다. 비밀? 네. 원래 방이 있는 거 맞아요? 아니요 그냥 스윙 돌리고 돌린 사람들 근데 아마 형들도 거의 다 하나씩은 챙기시는 것 같아요. 아. 멋지다 멋지다. 가볍게 해도 소리가 나네요. 신기하다. 휑 소리. 이거 안 챙기면 좀 불안하다 그런 게 있어요? 일단 좀 비타민이랑 원래 그러니까 아침에 맨날 먹는 꿀이랑 그 유산균 이제 살짝 루틴이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안 먹으면은. 좀 불안하고 그런 게 있어서 저런 거 꼭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짐 쌀 때 네. 좀 힘들거나 그런 거 없어요? 네 금방 싸니까 네 금방 싸니까